철원에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승일교.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절반씩 만들었다 해서 두 사람의 이름자를 따서 승일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48년도에 네. 공산 치하에서 이제 저쪽 부분을 다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 네, 저쪽이 지금 북쪽. 저쪽이 서쪽이면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서쪽이면서 이게 북쪽 방향. 네, 북쪽 방향이니까. 네. 이쪽 부분을 마저 놓은 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쪽 부분 봉쇄를 이제 이걸 한 거죠. 한국전쟁 전 북한이 좌측 절반의 다리를 만들고 수복 후 남한이 남은 우측 절반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드넓은 철원 평야입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속해 지뢰밭과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 들판은 후삼국시대 궁예왕이 세운 태봉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궁예왕의 궁궐터에는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정북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북방향입니다. 아. 정북방향에 그 지평선이 보이는 평강지역이고 네.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산이 저기 넘어요. 예예. 예. 저기가 오성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오성산.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서 이렇게 예. 높이 보고 포를 쌓다는 산이 저기군요. 저기가 오성산이고, 그 오성산 그 동쪽으로 보면은 남쪽에 김하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이 김하. 예. 그래서 철원, 평강, 김하. 이 삼각지대에서 철의 삼각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원 평야 북서쪽에 보이는 산은 김일성 주석이 전투를 지휘했다는 김일성 고지입니다. 김일성 고지는 현재 북한 땅이 되었고 그 맞은편에 국군의 GP가 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로 변했지만 전쟁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기름진 논밭이 있던 곡창지대였습니다. 철원의 황토사학자 김영규 씨가 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방 당시 철원은 서울과 금강산을 잇는 철도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상업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철원군에만 10만 명이 살았고 그다음에 그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철원읍에만 약 한 2만 명 정도 공식적으로 만 7, 8천이 지금 인구 통계 기록에 37년도 기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한 2만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철원읍의 중심 관전리. 법원과 은행, 상점이 들어섰던 번화가였습니다. 지금은 논밭이지만 60년 전 이곳은 강원도 제1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김일성의 별장이 있었다는 보천의 산정호수입니다. 해방과 함께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보천과 철원 등은 북한 땅이 됐습니다. 분단이 된 후 북한 정권이 철원에 세웠던 노동당사입니다. 웅장한 건물 규모만 보더라도 철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철원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민군에 징발됐습니다. 인민군이 저 우리 학교 다니 저기 학교에서 갔어요. 몽창 가서 그때 18세문 갔지 아마 북한에서는. 그런데 나는 또 동막 살았으니까 새가 멀었으니까 이때 폭격도 하고 허니까 학교를 안 갔거든. 그 바람에 안 갔지 뭐 인민군 뭐. 학교를 잘 안 가서? 그래 학교를 안 갔으니까 갔지. 그 학교 된 가던 놈은 그냥 몽짱 다 갔어 그냥 그대로. 소련 이제 아시보총 그걸 미워보라 그래요. 그러면 땅에 질질 끓으니까 아유 엄마한테 가 저 떠먹고 오라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적에 우리 반 애들만 한 70명 됐는데 하나 더 남은 게 없어요. 전세민군 같지. 그 인민군 가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되셨어요? 다 죽었죠. 뭐 그때 나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기 막 들어오고.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해 철원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노동 당사에 박힌 무수한 총탄 자국은 당시 치열한 교전의 흔적입니다. 철원을 점령한 미군은 주민들을 양평 등 남부지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후 철원 시가지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미군이 전량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들어왔을 때 빈집 떨이는 거 피란 다 내보냈잖아요. 보내고. 전세 불질러 버리고 알았어요. 관전이 막 그때 없어진 건가요? 네? 관전이의 그 집들도 다 그때 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있으면 인민군이 밤에라도 나와서 기거할까 봐 아직 집을 없애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집들이 꽤 많았대는데 하나도 없이 다 태웠대 아주. 철원은 그렇게 사라진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 투입된 적군은 주로 중국 인민지원군, 즉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 참전자들은 철원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철원은 생각나세요? 철원은 생각나죠. 김화. 어? 김화. 김화. 예, 금화였습니다. 맞아요. 네. 중국말로 진화. 아, 진화. 평강. 평강도 생각나고. 거기가 전투가 엄청나게 많은 데였었어요. 그 전투가 많았죠, 거기. 학년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생들은 동원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본역으로 나오라고. 통역으로? 통역으로 나오라고. 나는 학교의 반장이며 학교의 책임자인데 내가 선두적으로 아예 나가면 아예 된다. 한국전쟁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연변혁명박물관입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했습니다. 일사후퇴입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일대에 형성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철의 삼각지대인 오성산 상감령 전투를 한국전쟁에서 가장 빛나는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감령은 오성산 줄기에 위치한 능선 이름입니다. 중공군은 오성산의 지하 갱도를 파고 유엔군과 국군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상암역으로 올라가려고 우리 고개를 다 만들어놔, 다 단위에서 만들어놨지요. 굴 파고, 예. 이게 꼭 파놓고, 예. 다 만들어놨지요. 그래 삼십리를 들어가서. 그 거기에 도착했단 말이네. 그 강도, 갱도란 말이야. 갱도. 갱도에. 그래 날이 그 좀 새자 하는데 비행기 B-29라는 비행기 와가지고 B-29에 비행기 와가지고 폭격을 해서 우리 방공호가 맞아졌습니다. 나머지 저 다섯 분은 다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갔어요. 팔이 끊어진 걸로, 발이 끊어진 걸로 다 사망됐어요. 유엔군의 폭격과 국군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중공군은 갱도를 파고 끈질기게 고지를 지켰습니다. 사람이 땅 속에서 땅굴에서 자랐어요. 갱파고, 갱도파고. 그 갱도를 파고서 땅 속에서 자고 땅 속에서 먹고 밤에 조금씩 행동하고 어째 그런가? 폭격이 심하니까? 비행기가 미국 놈의 비행기가 그저 새카맣게 공중에 떴던 게 그리고 그저 소설화하는 게 그놈들이 총알은 많아요.
맞죠? 원하라 꼬라 꼬라. 한국에서는 오성산 상감령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저격 능선 전투라 부릅니다. 국군 2사단이 중공군 15군과 맞서 42일 동안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습니다. 저녁에 해가 이렇게 너무 올라오니까 역습을 받은 거야. 그럼 몇 시간도 못해서 후퇴해버려, 빼버려서. 그리고 중공군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땐 거기서부터 때리는 거야. 밤새껏 포를 거기다 포사격을 해. 그럼 중공군이 들어온 사람이 그 포사격에 맞아서 많이 희생을 나가지. 뭐 동굴로도 들어가고 교통으로도 들어가고 다 은폐된 데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워낙 많이 퍼부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다음 공격 부대가 또 올라가. 오늘 1소대가 올라갔으니까 내일 2소대가 올라간다. 또 공격을 해. 하루 종일 해서 점령해. 그럼 밤에 갔다가 한 3시간쯤 있다 또 뺏게. 그렇게 하는 것을 13번인가 14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섯 사람인가 남았었어요. 여섯 사람. 올라가 보니까. 그럼. 근데 우리 소대만 여섯 사람 남은 게 아니거든. 다른 소대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중대 전체 해봐야 일개 소대가 안 돼요. 부상당해도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럼 다음 포탄에 또 맞아. 그래도 죽지 않으면 또 그 다음 포에 또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경상, 종상, 전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